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미국 상원 영양문제특별위원회에서는 1977년도에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인의 치명적인 10대 질병 가운데 6가지는 그 원인이 우리들의 식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식생활을 바르게 개선한다면 심장병이 23% 당뇨병의 50%, 비만증의 80%, 암의 20%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20세기 초의 식사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게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비만 환자를 치료하면서 물론 20세기 초의 식사로 돌아가면은 참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온전한 해답은 20세기 초의 식사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아주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에덴의 식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에덴의 식사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백투 에덴 그러면 이 비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결국은 백투 에덴, 에덴으로 돌아가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이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생활습관으로 돌아가기만 한다고 라 하면 은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들은 생활습관이 잘못되어서 찾아오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설령 유전자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끌수 있는 것이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백투이든 에덴으로 돌아가는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비만을 비롯해서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 할지라도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백투 에덴 그 여덟 가지 방법을. 어, 이제 통해서 오늘부터 비만도 아주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설명을 과학적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는 백투 에덴에서 빔입니다. Belief, 믿음 요법입니다. 믿음 요법을 활용하지 않고서 비만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A L 이 신선한 공기를 어떻게 마시는지 호흡 요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C, C는 Canteenus 절제 요법. 뭐 부절제하면서 비만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제 요법. 또 K는 Keeping the Sebet 휴식 요법. 아, 휴식을 적당히 취할 수 있고 특별히 밤에 잘 휴식을 취하면서 수면을 하는 수면 요법과 함께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실패하면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는 엑서사이스 운동 요법, 운동 없이 비만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만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는 드링킹 워러 물을 잘 활용하는 수치료법이 비만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백투 에덴에서 또 다른 E는 Injoing the sunshine, 햇볕의 열기를 잘 활용하게 될 때에 살을 살을 아주 잘 쉽게 뺄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투 에덴에서 N은 Nutrition, 물론 식이요법 이것 없이 비만을 정복할 수는 없겠지자 그러면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과 함께. 비만을 근본적으로 정복하기 위한 Back to Eden 치료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바로 빌리프, 믿음 요법, 비만 치료와 믿음 요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길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아, 현대인들의 비만 원인 중의 하나는 스트레스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콜티솔 호르몬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콜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깎아먹습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이 줄어들면은 마음이 침울해집니다. 울적해지고 허전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의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드러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허전한 것을 어떤 음식으로 이 배를 채우면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계속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허전한 근본적인 원인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것인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 울적한 마음에서 허전한 마음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뇌세포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로토닌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당분이 뇌세포에 많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면은 단 것이 땡기게 돼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땡기게 돼 있어요. 군것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이오면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과정에서 음식을 계속 먹게 되어 있고 그 먹은 음식이 결국은 살을 찌게 하면서 비만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스트레스를 많이 현대인들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허전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하면서 이 위장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이 유발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체중이 증가가 되니까 뚱뚱해지고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배고픈 걸 참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이어트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스트레스값또 과식을 불러오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점점 요요현상 때문에 살은 더찔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s s s 있다고 하면 요요현상 없이 스트레스를 간단하게 잡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백투에덴의 믿음요법을 꼭 같이 병행해 보시 t r e s s stress, s t 스 e s s stress, s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가득 차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짓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벗어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가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이 단순한 말씀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비만을 정복할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둠이 밀려왔을 때에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빛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 어둠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가득 채워졌을 때에 이것을 쫓아내는 방법은 걱정 안 하려고 노력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쫓아내는 것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근심 걱정이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 슬픔과 탄식을 없애버리려고 해서는 불가능하지만은 내가 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빛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슬픔 탄식 다 사라지고 스트레스 다 녹아 없어지면서 결국은 이 비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심리학자들은요 마음 속의 스트레스, 근심,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어둠을 몰아낼까 여기에 모든 심리학자들의 연구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미움을 덜어내고 걱정을 덜어내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게 마음 속에서 근본적으로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셸리 그먼 셸리 그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뭔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어둠이 몰아내지지 않으니까 빛을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근심 걱정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기쁘게 마음을 먹어보자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것을 긍정 심리학이다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이 긍정 심리학으로 예전에 불가능했었던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해야만 비만을 이길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 마음 속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서 그분께서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면서 살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앞으로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 합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먹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모든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지지될될이이또비 비만도 그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질병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o n e y and all money, and all money, 나 n d all m o 배꼽을 잡고 웃는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장 지방을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은 웃음이라고 하는 운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많은 최신 연구 결과들이 비록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쁘게 살아가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아, 근본적으로 비만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2년도에 헬스 사이칼라지라고 하는 이 유명한 연구 논문집에 발표된 아, 사실을 보니까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스트레스가 나를 결국은 병들게 병들게 할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병이 들고 질병이 생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룹이 있고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그룹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룹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아이고 결국 이병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라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143%나 조기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지라도 그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믿으면서 이런 모든 스트레스도 결국은 나를 연단시켜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쁘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모든 근심 걱정을 결국은 내가 연단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오히려 어이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아 조기 사망률이 그 어떤 그룹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낮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밀려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시름시름 앓지 마시고 그 스트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해을하하느에에라서오히히려 그 스트레스가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오래 살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풀려고 하면서 비만증 환자가 되지 마시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나를 연단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 속에서도 내가 예 님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여기서 우수는 우리는 웃을 수 있고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더 수명이 길어지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최신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2012년도에. 익스페리먼탈 사이칼라지의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스트레스는 결국은 나를 더 연단시켜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교육을 받은 그룹과 스트레스가 밀려오는데도 그냥 무시하는 그룹과.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건강이 어떠한가 하고 여러 가지 건강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에 우리의 이, 이 혈관 중에서 제일 마지막 발가락 끝에까지 뻗어져 있는 말초 혈관이 피가 많이 거기까지 공급이 되면 건강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꾸 이렇게 좁아지면서 저항성이 높아지면 거기까지 피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말초 혈관이 이제 저항력이 세지면서 피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아요. 말초 혈관의 저항력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그냥 신경을 안 쓰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은 그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의 저항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결국은 나를 연단시켜 주는 좋은 것에 좋은 자극제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 수업을 받은 그룹은요. 그~ 말초 혈관의 저항력이 제일 낮게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오히려 더 왕성하게 진행이 되면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이 심장에서 피를 잘 품어주면 건강이 좋은 것인데 아무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은 심장에서 피를 품어주는 것이 아주 적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무시한, 스트레스를 무시한 사람들은 기준으로 제로로 봤을 때에 스트레스는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사람들은 이 심장 박출량이 제일 높아서 오히려 건강을 증진시켜 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것이 나를 결국은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믿음요법을 활용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오히려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더 망가뜨리면서 비만증 환자가 될수 있게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 이 스트레스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나를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연단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활용하면서 이 비만을 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08년도에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닥터 리 머크 이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뭐 별로 어,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앞으로는 나에게 정말 활짝 웃을 수 있는 기쁜 일들이 있을 거야라고 기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기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좋은 호르몬이 27%나 증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또 성장 호르몬은 87%까지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또 다른 연구를 했는데. 이, 이 지금 현재 기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정말 기쁜 일들이 있을 거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살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우리 몸을 아, 아프게 만들어 주는 콜티솔 호르몬이 39%나 감소가 됐고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70%나 감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이 환경에 의해서 집에 받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비록 힘든 상황 왕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합해서 손을 이루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웃을만한 그런 이 일들이 나에게 밀려올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몸을 건강을 높여주는 좋은 호르몬들은 더욱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호르몬들은 더욱 더 줄어들면서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더욱 더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이런 믿음 요법으로. 어, 이 비만 질병을 근본적으로 한번 치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덴동산에서 처음 탄생했을 때의 모습으로 리셋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얽히고 설키면 그냥 리셋을 시켜버리면 원래 공장에서 나왔을 때 모습으로 싹 포맷을 시켜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살다보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얽히고 설키어서 이 인생이 이렇게 계속되서는 안 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암니마 중에서도 좌측에 있는 전전두피질에 이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바로 좌측 전전두피질에 리셋 버튼을 하나님께서 딱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울적해요.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 홀몬이 가득 차서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이때 여기 하나님이 만들신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기만 하면 모든 스트레스 홀몬이 다 사라지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좋은 리셋 버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셋 버튼을 어떻게 해야 누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순종하면서 비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웃어버리면 모든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사라지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리셋이 될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게 될때 이걸 먹으면 살이 찐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식탐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결국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것을 보는데 이 식탐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이 코비 박사님이 썼는데 여기 아주 놀라운 내가 이 어떤 음식을 탐하는 식생활 습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그 방법이 무엇인가면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우리의 성장과 행복은 그 반응에 달려 있다. 즉 하나님께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요. 어떤 자극이 밀려왔어요. 배가 고프다. 어떤 맛있는 이 햄버거 음식 냄새가 밀려왔다. 자극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햄버거를 들고 입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에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그 햄버거를 먹을지 안 먹을지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과 반응 가운데에 일정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공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그 자극이 왔을 때 어떤 쪽으로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신경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부톤이라고 하는 연접점이 있고요 40만 분의 1cm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을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 내가 옛날에 형성된 습관대로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습관대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형성된 습관보다도 새롭게 결심한 습관이 이기고 그쪽으로 뇌신경 전류가 흘러가려면 이 훨씬 더 많은 40mV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옛날에 형성된 습관대로 자극이 밀려올 때그 순간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새로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새로운 뇌신경 회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결국은 옛날의 습관 다 극복하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고 식생활 습관도 우리는 새롭게 고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믿음 요법과 함께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이 식생활 습관 바꾸고 입맛 바꾸고 그러면서 비만을 정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형성된 이 식생활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뇌 신경 세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옛날의 습관을 이기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서 결국은 비만을 근본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